자, 레슨 5번입니다.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. 자, 일단 10번부터 보실게요. 1번. 네, 왼손이 사이에 들어오는데 오른손 모양은 변하면 안 됩니다. 양손이 분리가 돼야 되고요. 자, 여기서요,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, 오른손 허치긴 하시면 안 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냥.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자, 2번요. 자, 3번. 여기서 발이 쿵쿵이 나오죠. 세 번째 박에 이때 쿵쿵을 인지를 하면서 치셔야 돼요.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. 4번도 마찬가지죠. 여기부터는 너무 빨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적당한 템포로만 하십시오. 넘어갈게요.